이때 확실하게 HG, PG가 구분이 된 것 같아요.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기어비, 릴, 스피닝 릴, 베이트 캐스팅 릴의 기어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기어비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PG, HG, XG 이런 표시 많이 돼 있잖아요. 스피닝 릴에도 그렇고 베이트 캐스팅 릴도 그렇습니다. 5대 1 정도를 기본 기어비로 두고 그것보다 조금 느려서 4점 몇 대 1 그러면 PG, 파워 기어, 5점 몇 대 1 되면 HG, 하이 기어, 기어비를 더 높여서 6점 몇 대 1까지 그 올라가면 XG, 엑스트라 하이 기어라고 부릅니다. 기어비는 낚시하는데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낚시하면서 좀 빨리 감거나 좀 느리게 감으면 되니까. 또 혹자는 토크 관련 이야기도 합니다. 토크 그러면 감는 힘이잖아요. 맞아요. 기어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감는 힘은 떨어집니다.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핸들이 무겁다고 느끼는 릴이 있고 핸들이 가볍게 돌아간다고 그런 릴이 있잖아요. 그거 차이예요. 하이기어는 한 바퀴 돌리는데 훨씬 빨리 감기지만 낚싯줄이 많이 감기지만 핸들이 무거워서 힘들다. 로우기어는 그러니까 파워기어 PG는 감는데 한 바퀴 돌리는데 낚싯줄은 조금 감기지만 굉장히 가볍게 돌아간다. 그거 차이 정도라고 그럴까요? 제 경우, 제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소형 릴 말고 대형 릴, GT 낚시에 쓰던 그런 릴을 예를 한번 드릴게요. 과거에, 한 199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한 2010년 정도까지, 한 15년 정도 전까지예요. 지금으로부터. 그때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표준 기어, 5대1 정도의 표준 기어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저속 기어인 PG, 파워 기어 위주로 릴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사용하는 루어가 주로 사용되는 거가 이제 스위머,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나, 이렇게 생긴 거나 길쭉한 롱펜이라고 그러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냥 일반적인 포퍼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게 그러니까 수류 저항이 많은 루어이거나 아니면 수면에서 이 롱펜 같은 경우에는 저주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수면에서 같은 자리에서 이동거리가 얼마 없는데 계속 첨벙대는 그런 액션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릴이 너무 빨리 감기면 그 액션이 잘 안 나오고 또 이런 스위머 같은 경우는 수류 저항을 엄청 세게 받으니까 이 하이기어는 감기 너무 힘이 듭니다.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이기어가 이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속 릴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막상 또 고기가 크니까 고기가 걸리면 그거 감아 올리려면은 좀 덜 필요해지는 릴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때까지의 릴들이 하이기어가 엄청나게 토크가 부족한 면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예니까 2008년에 스텔라 SW 릴이 나와요. 그것 이후로는 또 그때부터는 그 전후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정도 되죠. 한 12년 전 그때를 전후로 해서는 사용하는 루어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루어가 아니라 다이빙 펜슬을 스킵 베이트 이런 거를 펜슬 베이트를 자주 사용을 하다 보니까 HG 하이 기어 릴만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HG 기어만 사용을 해요. 기어비를 나타내는 말, 표시, 뭐 HG니 PG니 이런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저도 언제부터였지? 갑자기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따져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1990년대 초반에 나온 다이와 릴의
이미 P 표시, H 표시가 있었어요. 대형 미래. 예, P 역시 파워라는 뜻이고 H는 하이라는 뜻일 거예요. 요즘같이 뭐 HG, PG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P, 어떤 거는 H 이런 표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마노는 1995년식 스텔라에 H란 말이 좀 붙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하이기어에 H 표시를 했어요. 그러다가 다이와나 시마노 다 똑같이 그냥 H 표시가 있는 일이 있네 라고 있었는데 1998년에 시마노가 아예 HG, PG 표시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제 기억엔 그래요. 98년식 스텔라인데요. 이거 정말 많이 쓰던 걸. 이제 보면 이게 16,000PG예요. 2만 번이란 사이즈가 없던 시대입니다. 스텔라 16,000PG고 HG는 만 번이었어요. 그러니까 만 HG와 16,000PG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기본 스풀이 16,000번 기본 스풀과 용량이 조금 작고 스풀경이 약간 작은 GT 전용 스풀이 붙어 있었어요. 이때 확실하게 HG, PG가 구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2008년식 그 시마노의 릴서부터 XG라는 엑스트라 하이 기어라는 그런 것도 등장을 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말하는 PG, HG, XG는 시마노가 아예 그렇게 못 박아버린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기어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HG, XG가 되면 될수록 감는 힘이 떨어진다 말씀드렸죠. 토크 부족이 돼서 감는 핸들 회전이 무거워진다. 뭐 당연은 한데 아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그러냐. 그럼 요즘은 솔직히 느끼지 못할 정도고요. 요즘 최신 릴들은. 그리고 현실적으로 소형 릴, 조그만 릴 사용하면서 2500번 이하 사용하면서 얼마나 큰 고기를 낚는다고 감는 힘 타령을 합니까? 이게 아 그런 건 대형 릴을 사용하는 낚시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와, 물론 쏘가리 낚시만 하시는 분, 배스 낚시가 하시는 말은 뭔 소리냐 그러시겠지만 제 입장에선 그래요. 20kg, 30kg, 크면 50kg짜리 낚시 하면서 50cm짜리 물고기에 릴이 감는 힘이 부족한다라는 게 이해가 솔직히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소형 릴을 사용을 하는데 진짜 큰 고기가 걸려서 릴이 안 감긴다. 너무 힘든다. 기업이 탓을 할 게 아니에요. 원인은 너무 작은 릴을 사용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2500번 사용하시면 만능으로 사용하실 걸 1000번짜리 제일 작은 릴을 사용을 한다거나 그 릴이 드레이기 형편이 없어서 드레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헛돈다거나 아무리 조여도 아니면 대부분은 아마 이 다음 얘기가 맞을 거예요. 저가형 릴을 사용을 하시면 릴 몸체가 플라스틱이잖아요. 이게 큰 고기가 걸려서 세게 당기면 릴 바디 자체가 우그러져요. 변형이 왜곡이 생겨서 안에 들어있는 기어가 이 움직이는 바람에 이 안 돌아가서 그런 겁니다. 최신 릴 모델이 나올수록 메인 드라이브 기어는 자꾸 커지게 변해 왔습니다. 감는 힘을 세게 만들어 왔어요. 메이커에서. 기어의 형태가 개선되다 보니까 기어의 힘이 좋아져서 핸들 돌리는 게 무겁지도 않아요. 파워 기어, 로 기어, 저속 기어의 장점은 뭐냐? 생각해보면 핸들 돌리는데 힘이 덜 든다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대물이 걸렸다. 열심히 감아야 하는 낚시 잘 맞습니다. 당연히 파워기어가 힘이 덜 늘죠.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큰 그런 새치를 녹새치를 잡는 데 사용하는 릴 있지 않습니까? 그 글랜더를 낚는다 그래서 1000파운드 이상 뭐 450kg 이상짜리 큰 고기 잡는 그런 초대형 트롤링 릴을 보시면 이 기어비가 2대1, 1대1? 이 한 바퀴에 스풀도 한 바퀴 돌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낚시는 루어를 배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끌고 다니고 있잖아요. 릴의 역할이 달라요. 그렇게 저속 릴은.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라이브 베이트 낚시라는 거 있습니다. 산 생선 움직이는 걸 이렇게 꿰서 흘려 보내는 거죠. 일본에서는 걸 오요가세 낚시라고. 그거에 사용하는 릴도 저속일인 경우 많아요. 뭐 물론 전동릴 사용도 하지만은 그런 건 전동릴은 빼고. 이 루어 낚시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릴의 역할이 달라요. 루어 낚시를 보면 릴이 줄을 감는다는 역할은 똑같지만 루어를 움직여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루어 낚시는. 그렇죠. 릴이. 루어를 빠르게 움직여주려면 아무래도 하이기어 HG 빨리 감기는 릴이 좋습니다. 이런 예를 드실 수도 있어요. 흐름이 굉장히 빠른 강 아니면 바다에서 조류가 굉장히 빨리 흘러 아니면 내가 바람이 불어서 배가 막 빨리 흘러가 이런 경우에 루어를 더 빨리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릴의 속도가 늦으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릴의 감는 속도가 느리면 아예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또 사람들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로드 이렇게 루어나 캐스팅하고 액션을 하면서 릴을 감는 액션을 줘가면서 착착착착 이때 사람마다 그 리듬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만은 근데 릴의 속도가 이 속도가 만일에 강물의 흐름보다 흐름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걸 더 빨리 감아야 되는데 이럴 때 고속릴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루어 대상어는 루어가 이렇게 빨리 움직여야 입질을 해요. 반응이 좋죠. 감는 힘은 분명히 파워 기어보다는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물고기의 질 정도는 아닙니다. 낚시를 할 때 중요도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물고기를 걸 때까지가 중요한가? 물고기를 걸고 나서 감아 올리는 게 중요한가? 일단 루어에 물고기가 걸리지 않으면 낚시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캐스팅 낚시를 한다. 일반적인 루어 낚시, 루어를 던지고 감아서 입질을 유도해서 고기를 낚는다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럴 때 릴의 기어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생미끼 낚시나 트롤링 같은 경우는 물고기가 바늘을 무는, 미끼를 그 무는 그 순간까지 릴은 관여를 안 해요. 그게 달라요. 하이기어를 사용을 하면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캐스팅을 했어요. 캐스팅 미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포인트가 지나갔어요. 루어가. 그럼 빨리 회수를 해야죠. 그때 일단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하이기어가 0.몇 초라도 이득이 생깁니다. 그리고 안정된 릴링을 할 수 있어요. 하이스피드 릴은 저속 릴보다. 루어를 이런 속도로 움직이게 할 때 하이스피드 릴이면 이렇게 천천히 돌려도 된다 하면 만일에 저속 릴이라고 그러면 파워 기어라고 그러면 이렇게 빨리 돌려야 되죠. 이게 베테랑 앵글러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걸 빨리 감든 천천히 감든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초보자 앵글러에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초보자 앵글러의 경우 천천히 감을 때와 빨리 감을 때가 조금 달라집니다. 왜 뭐냐면 빨리 감으면 이 낚싯대를 감고 있는 손도 움직여요. 사람 그 초보자 베테랑 낚시꾼은 가만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초보자들은 이게 덜덜 같이 움직입니다. 빨리 감으면 빨리 감을수록 그래요. 천천히 감으면 좀 덜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낚싯대를 쥐고 있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입질 파악도 잘 안 되고 루어 액션도 이상해지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낚시가 잘 못하는 게 되죠. 그게 이제 몸에 완벽하게 안정화가 될 때면은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는 거니까 초심자, 경험이 얕은 초심자의 경우 그런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 역시 하이기어가 초보자한테 오히려 잘 맞습니다. 특히나 관리 낚시터 무지개 송어 낚시라든가 참돔 타이라바라든가 뭐 그렇게 가만히 감아야만 하는 낚시의 경우에 더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핸들에 전해오는 감각이 하이기어가 로기어보다, 그러니까 파워기어보다 예민합니다.
솔직히 이게 이제 기어에 힘이 딸려서 벌어지는 현상이긴 한데 루어에 걸리는 저항이 다이렉트에 하이 기어는 더 많이 핸들에 전해져요. 루어가 이렇게 잘 끌려오다 갑자기 흐름 속도가 빠른 그런데 급류에 딱 진입을 하면은 핸들이 툭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딘가 돌에 닿든가 어딘가에 살짝 탁 닿는 느낌도 생생하게 하이기어에는 전달이 돼요. PG에도 당연히 전달은 되지만 하이기어가 훨씬 더 세게 전달이 됩니다. 계류에서도 루어에 걸리는 저항을 쉽게 캐치할 수 있다 하이기어가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바다에서라면은 지깅을 하다가도 지구가 움직이다 갑자기 속조류가 방향이 바뀌거나 바뀌는 조류라든가 더 빠르거나 더 느린 조류가 있는 부분에 지구가 들어갔을 때 그거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이기어라는. 자, 세리를 구매하려는 분들 이번에 어떤 기업이를 사시겠습니까?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저는 일단 어떤 낚시를 하십니까? 하고 되물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루어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 당연히 하이기어를 권할 겁니다. 요즘은. 부시리 낚시라고 예를 들어보면 캐스팅, 지깅이다. 저 다 HG 사세요?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엔 지깅 PG를 권했습니다만 바뀌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최신형 릴은 HG도 그렇게 감는 그 감각이 힘들지 무겁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같은 부시리 낚시인데 잠수찌 달아서 막대찌 달아서 크릴 흘림 낚시합니다. 아유 PG 사세요 그럴 거예요. 낚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덜 들게. 이런 경우 있습니다. 부시리 낚시를 가서 오기를 잡는데 어우 한 마리 잡고 너무 힘들었어. 하이기어 힘이 하나도 없네. 엑스트라 XG 힘이 하나도 없네. 그런 마음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토크 부족을 느꼈어요. 만일에 이번에 오늘 가서 낚시를 하셔서 뭐 부실이 10kg짜리 하나 거는데 힘든다는 거 느꼈어. 요 다음에 그러면 PG 사야 되나? 아닙니다. 기어비를 낮추지 마시고 릴을 한 사이즈 큰 걸 사세요. 큰 대형 릴을 사시면 토크 부족 해소됩니다. 스프의 크기가 릴 감는 파워와 비례합니다. PG 사지 마시고 HG인데 사이즈 큰 릴을 사시면 돼요.